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12월 19일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고요. AM 리포트,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차트 분석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제 옆자리에는요? 네, 소개해주세요.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리 굉장히 네. 날씨가 춥고 감기 걸리신 분들 상당히 많은 네. 하지만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벌써 됐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산타 랠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네.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 뉴욕 증시 삼대 지수는 산타 랠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미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세 잘 보이고 있고요. 음.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연준 의장 FMC 기자회견 발언 때문에 영향이 좀 컸던 걸로. 보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기대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인지 네. 뭐 일단은 시장의 약간의 최근에는 조금 이제 투심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은 있으나 네. 뉴욕 증시는 상당히 어~ 사주 연속 계속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 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1일) (12일) (13일) 요렇게 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 자산 시장은 출렁출렁했어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 빠지는 모습인데 뭐 뚜렷한 원인을 찾기가 어려웠던 네. 어 그런 조정 구간이었거든요. 네. 어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조정 구간에서요. 예. <laughs> 조정 구간에서도 사실 이제 계속 좀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예. 사실 이제 이전 주에 이제 영민님 네. 말대로 관점대로. <laughs> 또 이게 크게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관점대로 흘러갈지 음. 이런 분석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지금 성승세 네. 애널리스트가 어, 얌전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고영빈 어, 연구원이 이 자리에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3만 2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수도 있다라는 <laughs> 많은 사람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게 <laughs> 네. 하는 어, 그런 말씀을 하고 호련히 사라지셨는데 <laughs> 사실 영빈님이 그 전전주에 전주에 네. 4만 4천 달러를 갈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면서 네. 이제 이른바 사사좌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만에 어, 태세를 전환했다. <laughs>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감을 표출하셨는데 네. 댓글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저는 뭐 저도 방송을 한번 지켜봤었는데요. 네. 어 이제 일단 연빈님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제 좀큰 틀에서 좀 이제 흐름이 좀 반전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막 없는데 너무 막 얘기한다 이런 음. 생각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충분히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이 사실 매수세 자체도 굉장히 조금 많이 죽었었고 음. 사실상 지난 주말까지 계속 우아향 횡보를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음. 반등은 나왔지만 다시 또 떨어지면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자리까지 왔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비트코인은 구간에서 횡보를 했어도 음. 알트코인들은 저점을 계속해서 이탈하고 크게 떨어졌거든요. 네네. 바로 어제까지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런 비트코인을 매매하기보다는 알트코인 위주로 좀 많이 매매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영빈님의 그런 관점이 충분히 좀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 음. 네. 충분히 근거가 있었고 특히 뭐 비트코인이 3만 2천 달러라는 자극적인 이제 네. 숫자가 나오긴 했으나 네. 알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 일정 수준 이상 이제 합리적인 판단으로 네. 확인이 됐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점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송승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저희가 사실 오늘 방송이 원래는 한 11시 반쯤에 시작을 하는 방송인데 네. 저희 일정상 30분 정도를 땡겼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일찍 시작하는 점 양해를 드리고요. 자, 빅 비트씨님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시고 조일리님 알트랑 비트코인 방향성이 너무 달라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알트랑 비트가 이제 방향성이 달라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앞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사실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4만 달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알트코인들은 저점을 모두 다 이탈을 했어요. 네. 비트코인 4만 달러 기준의 알트코인 당시 저점을 다 이탈해서 어제 좀 많이 좀 급락이 추가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네. 어제 생존자는 거의 그스택스를 위시로한 <laughs> 비트코인 BRc20 토큰 네. 이런 부분들만 좀 많이 생존을 하고 나머지는 네. 이제. 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맞습니다. 좀 보였었는데 참 그런 변동성 보면 무섭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변동성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음. 특히나 이제 좀 알트코인들 매매하는 시점 자체가 비트코인이 애매한 이런 횡보 구간을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알트코인들은 어디서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사실 너무 애매하거든요. 오늘 기대도 됩니까? 아 어, 어, 네. <laughs>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방법을 해야 산타클로스를 좀, 어, 웃는 나추로 만날 수 있는지 네.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그 저희 뉴스창이나 코인마켓 캡을 보면서 어떤 지금 호재가 나왔길래 지금 반등했는지 음.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어 43,200달러 선까지 급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오전 한 5시? 네. 부터 7시까지 이제 41,000 초반에서? 네. 거의 2,000달러가 2시간 동안 탁 오른 건데. 이게 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다 자고 있는데. <laughs> 뭐, 안될 거는 없죠. <laughs> 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laughs> 어, 먹이를 빨리 낚는다고. 이때 만 좀... 매매하신 분들. 네네. 상승장에서는 잠을 줄이는 사람이 음. 네, 수익을 좀 얻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좋은 부제 초록색, 미국 기준이니까 초록색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이더리움도 2,200달러 선으로 이제 어 반등이 됐습니다. XRP도 물론 1% 가까이 오른 모습.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호재로 나왔던 것이 뭐 지금 저희 탑뭐블비디오 탑에는 바이낸스 관련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블랙락과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SEC 요거 네. 사이에 있던 환매 방식. ETF니까 이제 주식 매매를 하듯이 할 텐데. 네, 네. 환매를 할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블랙락은 현물 방식으로 여태까지 음. 이제 환매를 해 주기를 원했었는데 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네. 근데 SEC는 이제 현금으로 해 줘라. 비트코인을 현물로 하면은 중개자라든지 개입할 수 있고 이제 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 라고 네. 해서 팔아서 돌려줘라 아. 현금으로 오. 그렇게 이제 SEC가 요구를 했었는데 블랙락이랑 협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고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음. 모양이고요 네. 그 또한 그 아크 인베스트의 이제 아크 21쉐어즈이 네. ETF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상 지금 어 ETF의 승인이 임박해 온 음. 모습에 가까워졌다. 또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거 하나는 요거예요. 좀 자극적이죠. 비트코인 ETF 광고가 시작됐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ETF ETF 광고가 사실 역사상 처음으로 짧지만 비트와이즈에서 이제 하면서 여러분 오.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입니다. <laughs> 요런 얘기를 이제 여기 오, 있는. 데 네. 배우들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 실제로 구글도 이제 비트코인 ETF 관련 가상자산 ETF 관련된 광고를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에드센스 네. 달잖아요. 네, 네. 배너 광고를 할수 있게 오. 1월부터 허용을 합니다. 오, 정말요. 그리고 봤을 때는 정황상 1월에서부터는 ETF가 판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라고 음. 보는 편이 좀 정황상 합리적이다. 네. 어, 그런 모습들이. 있고 요런 뉴스가 오늘 밤 사이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요런 네. 수치가 지금 된것 같다. 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티비 TD 바이오 님께 47비트를 기원합니다. 47비트를 갖고 싶으신 건지 47,000 <laughs> 달러가 되고 네. 되는 걸 원하시는지 47비트 가지면 좋겠죠? 47비트 가지면 좋죠. 네.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비트코인 ETF로 아, e t f 라는이 <laughs> <laughs> 너무 영원한 네. 마음이 커서 어, 네.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어 아, 혼란한 그래프가 막 쫙쫙 금이 네. 그려져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요 작도 이 세팅은 저희가 이제 바로 어제죠. 네 주간 리포트에서 공유드린 그대로의 이제 차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세기 형태의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런 하락세기 형태의 네. 추세를 만들고 있다. 네, 하락세기 형태를 추세를 만들고 있어서 이러한 구조로 조금 가능성이 보이고 음. 다만 이제 이 하락세기 패턴에 의하면은 어, 보통 이 하락세기의 저점은 3 9 K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리, 화면상 이렇게 내려오는 선두 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요거 두개 선입니다. 예.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우선은 하락세기 저점을 가기 전에 39K를 가기 전에 그 위에서 먼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의 구간이 있다. 음. 그것이 이제 4만 1,000 달러에서 4만 500 달러 수준이 된다라고 제가 공유를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바로 여기 서포터 라인, 이 서포터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금 확대를 해주실까요? 지금 아, 네. 아마도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음, 것 같아 갖고, 네, 예, 아마 여기 서포터 구간 이죠. 사만 천 달러에서 사만 오백 달러 수준. 어제 그 구간이었군요. 어제와 그제 네, 그 구간 네, 네. 그래서, 지지선이. 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 일단은 반등이 좀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좀 강하게 나타나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음. 그런 위주로 제가 공유를 드렸었는데 예. 지금 우선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음. 어이 반등으로 일단은 하락세기 하락 추세선을 이미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사실상.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어느 정도 지금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혹시나 받아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편안하겠지만 네. 이걸 또 놓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네. 아침 5시 정도부터 음.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정말 일찍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현 현장을 목격하셨을 거고 네. 대부분의 저 같은 사람들은 처 자고 있었을 텐데 <laughs> 그렇다면은 눈에 떴을 때 네. 뭐야 4 2,900이야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네. 지금 이, 이 타이밍에서는 나의 투자 타이밍 선택은 무엇이냐? 네.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 하락세기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사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음. 할 수는 음. 있죠. 그래서 뭐 정석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는 있는데 어 우선 보통 이 패턴상 돌파가 나오면은 그 패턴 돌파가 나온 거에 대한 리테스트 움직임이 이루어져요. 네, 돌파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돌파하고 그대로 그냥 쭉 밀고 수직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그거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낮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돌파를 하고 나면요. 돌파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한번 내려와서 리테스트 정도는 해줘요. 네. 요게 이제 고정될 수 있는 구간이냐? 그렇죠. 확인을 해주는 거죠? 네. 리테스트 정도는 반드시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매수를 받으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받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이라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근데 앞에 왔었긴 네. 하잖아요. 네? 앞에 한번 조정이 왔었잖아요. 아,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아, 조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음, 근데 이제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런 형태의 조정이었던 거지. 음, 우리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거는 잠깐이라도 잠깐에 지금 한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잠깐에 눌리는 조정이에요. 음, 네. 그래서 할수 있게. 네, 그렇죠. 잠깐에 눌리는 조정인데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기다려요. 야이 타이밍에서 음. 이 눌리는 타이밍에서. 그러면 이 눌리는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어~ (42000) 중반에서 초반 정도가 될것 같거든요 네. 비보나치로 대략적으로 이제 그거 놀림목을 42000 네. 중반에서 초반 네그 정도 선을 좀 봐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니까 왜냐면은 하락세기 돌파가 이렇게 추세선이 나왔잖아요 강하게 네. 그러면은 보통 비트코인이 이 하락 추세선한번더 테스트를 해요 음. 하거나 아니면은 잠깐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요. 음.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거를 매수를 했으면 가져갈 수 있냐 없냐인데 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잠깐 한 15분 정도로 보면은 지금 15분봉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음봉이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 고점에서 분명히 저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네 최고치를 이제 요새 치고는 네. 찍었다가 이제 전 지금 표현법을 잘 모르니까 네. 어찌됐든 한번 내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니까 그냥 데일리로 보면은 어, 어제 밤부터 어, 어제 한 여덟 시경, 음. 밤 여덟 시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했던 거죠. 어. 그러고 나서 지금 3만 3천 5백 달러에서 저항이 한번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보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번 일시적인 조정이라도 기다려보자. 음.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는 있잖아요. 또 내려갈 수 있다. 일단 한번 조정.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온다는 거는 사실 이 흐름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 상승 추세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조정. 음. 네, 일시적인 조정이고 그 일시적인 조정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한42,700 정도 수준. 그래서 크게는 42400 정도 정도가 될것 같거든요 42400과 42700 정도까지는 네. 한번 꺾었다가 네. 재반등을 할 것이다 아, 네,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예. 네. 대략적으로 42800에서 42400 정도가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조정이 온다고 라 하면은 여기 일단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43,500달러 뚫어버리면은 뭐 다시 보기는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00% 물량을 다 그냥 계속 홀딩은 하지 않고 음. 한 반절 정도는 좀 더는 게 좋지 않을까. 음. 반절 정도는 덜고 있다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잠시만요 주세선 돌파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는 현실이다 뭐 고맙다는 네. 해피푸드님의 네.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내려갔다가 반등이 만약에 나왔을 때 예.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가면은 좋은데 어우 고맙다 네 가면은 좋은데 만약에 올라갔지만 한 43,800달러 어좀더 넓게는 4만 4천 달러 정도 수준이겠죠. 네. 여기서 만약에 저항이 다시 또 걸려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다면은 네. 이때는 사실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 하고 예중에 4사선이또한번 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때는 이런 형태로 만약에 다시 올랐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올랐을 때 만약에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네, 네, 네. 기존에 네. 우리가 조정을 그 매수를 받았던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이때는 사실 매수를 받는 건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보수적으로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 네. 왜냐면은 지금 얘가 일단 강하게 추세를 뽑아준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더 꺾여서 우리가 매수 받던 이 자리를 다시 온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오른다고 해도 결국에는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뭐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확대해 보시죠. 네. 예. 조이이 님이 그림이 쭉 올라가는 그림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조정 가능성과 그때의 양상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건데뭐 제가 지금 막 하락세로 바로 꺾인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건 예. 아니고 이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송승재 이사도 약간 신났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조정에 대한 매수를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라인은 42,800에서 44,000 구간이다 음. 네. 여기서 한번 매수를 받을 수는 있는데 네. 받았을 때 반등이 나와 가지고 한번 꺾이고 올라가는데 네. 그때 이제 네. 44,000까지 가더라도 네. 거기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이면 낫고 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매수 자리까지 다시 내려온다 음. 이러면은 이제 더 이상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다 네. 그러면은 그 4사선을 뚫지를 못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켜는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이미 발생을 하기는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어 우리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할 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물량을 100%막다 들고 갈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50% 정도는 익절을 하고 50%는 계속 좀 홀딩을 하면서 네네. 강하게 이제 좀 이제 4만4천 달러도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은 그 나머지 50%를 다시 또 추매하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좀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비트코인 ETF가 1월달에 승인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뉴스가 있다 보니까 음. 네. 네. 이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추매를 하긴 하겠지만 이게 손절하거나 익절하거나 이런 포지션이신 분이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현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워낙에 좀 아래서 이제 좀 잡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냥 홀딩할 거라고 하는데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 자리에서 내가 샀어. 음.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만약에 3만 9천 달러를 가 음. 그럼 내가 이걸 안 팔고 버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음, 심리적으로 안팔수 있는 사람이면은 음. 상관없어요 음. 지금 여자를 사도 상관은 없어요 음. 결국엔 오를 거니까 일단은 네. 내 이제 네. 계산서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순간부터는 터져해지기 네.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선물 하시는 분들은 네.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현물도 똑같은 게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사진 않잖아요. 알트코인 그렇구나.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결국 이번에도 보면 음.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네. 사실상 저점은 이탈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알트코인들은 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아, 내려오요 깼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내가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뭐 비트코인은 버텨주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음. 절대 못 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못 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 매매는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무지성으로 그냥 좀막어 이제 오를 거 어차피 결국 오를 거니까 매수 그냥 해도 상관 없어. 1억에는 좀 너무 리스크하지 않나. 네. 음. 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조금. 어 이번 지금 장은 이제 조금 기대와 네. 걱정이 조금 네. 막 섞여 있는 네. 그런 장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지금이 상승 추세인 건 맞으나 네. 한 번은 꺾고 이제 네. 구간을 탐색할 가능성이 있다. 네. 어디가 지지선인지를 한번더볼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랬을 때 내려오는 자리는 사만 이천. 어뭐 초반에서 중반 정도 네, 어, 숫자로 800, 봤을 때는 4만 2천 0백에서 예. 4만 2천 0백 정도가 음, 될것 같습니다. 그 4만 2천 0백에서 8백 사이까지는 네. 한번은 다시 꺾여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네. 여기서 다시 반등을 치고 올라가면 아마도 이제 4 0 0천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네. 여기서 또 관건이 어, 이 4사 K를 뚫느냐 많으냐 네. 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뚫지 못하게 되면은 쭉 다시 네. 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네. 또 매수를 들어가느냐 그거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어, 그러면은 송승재 이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 매수 타이밍은 어느 자리가 맞습니까? 어 뭐. 지금 현재에서요? 자살을 찍지 찍었다가 다시 네. 흘러내려서 쭉 내려왔다 아, 보수적으로 네. 봐야 된다고 하실 네. 때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여기에 했고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다시 꺾여서 이 자리에 다시 왔어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 받지 않고 저는 그냥 계속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자리를 다시 온다는 것은 얘가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더 이상 얘가 고점을 크게 갱신할 가능성이 낮거든요?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매수세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음. 그럼 우린 결국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관점까지도 열어둘 수밖에 없어요. 음. 이 하락세기 기존의 이 서포터 구간까지 음. 왜냐면은 어우 저건 너무 기울기가 너무 빡센데요? <laughs> 왜냐면은 아, 아나운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좀 빡세요? 네. 아. 왜냐면은 음. 얘가 여기서 조정을 만약에 받아서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갔는데 <laughs> 결국에는 여기서 탁 걸리고 다시 내려온다? 음. 그러면 은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척해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우아양 횡보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락세기 이 구간이 39K잖아요. 네. 지금 많이들 보시는 구가, 구간이 원래 사람들이 39K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CME 갭이 있어요. 네. CME 갭이 지금 39만 5천 3만 9천 5백 달러 뚫린 자리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갭이 있는데 그게 지금 39k인 게 39,500달러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내려왔어요. 올라갔어. 근데 고점갱신을 크게 못 하고 다시 꺾여 갖고 내려왔어. 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세가 나오면서 CM이 갭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크게 상승할수 있다. 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놓고 봤을 때 저는 상승한다예요. 음. 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한다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오고 다시 높여져을때 다시 꺾이면은 39K c m e 갭을 채우고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음.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네. 사실 뭐 11일, 12일, 11, 13일 날 이제 조정이 큰 폭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다들 그랬습니다. 기자들도 그랬고 크게 악재가 없는 상황인데. 네. 악재가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 음. 좀 뜬금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어, CME 갭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그 구간이 39,500, 네. 뭐, 요 정도가 되면서, 네. 실제로 코인글래스라는 이제 지표 사이트에 가서 네. 확인을 해 보시면은, 고 이제, 어, 요만큼의 그 선물 관련된, 어, 뭐라고 할까요? 가격대에 구멍이 뚫려 네. 있는데, 요거를 채워야 하지만, 이제 반등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네. 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었고 현재도 그게 지금 살아 있는 상태. 네. 하지만 이제 ETF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뉴스가 너무 호재성이 좀 생겨나다 보니까 네. 이제 모든 걸 무시하고 네.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또 그겁니다. 어, 이제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도 이제 뭐한4일5일 남았고 네. 어, 연말까지도 이제 한 일주일 반 정도. 어 일주일 반 정도 남은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정리를 좀 어, 내 통장을 좀 마감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네. 거거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어, 11월 10월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도 2만 2만 달러 후반대 2만 한 7천 8천 요 네.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고 네. 그리고 한창 오르기 시작할 때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35,000에서 8,000 네, 사이 네. 이렇게 들어가셨을 텐데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어 포지션으로 내가 연말을 좀 맞이할 것이냐. 음... 어찌 됐든 간에 송승재 애널리스트는 이제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꺾이고 내려갈 수 있으나 음... 어 상승은 좀 그렇게 본다. 상승으로 본다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네. 좀 올해를 좀 마감하는 측면에서 미리 좀 한번 본다면 어떻습니까? 어 우선은 뭐 2만 달러 후반, 뭐 3만 달러 중반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임에 하신 분들이면은 저는 꾸준히 홀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일단 홀딩 혹은 추매 추맥, 추매가는 만약에 추매는 뭐 이런 관점이 나왔을 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만약 이 현재 구간에서 바로 그냥 수직으로 오르지 못하고 꺾여서 만약에 39K 구간이 오면은 여기는 추매 기회라고 봐요. 저는 음. 네. 오히려 추매 기회라고 보고 있고 어, 좀. 정말 크게 이제 상승 사이클을 또 굴리기 전에 마지막 기회의 자리지 않을까? 아,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상승 사이클은 뭐 저희 블록 페스타 행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어, 언제쯤으로 보시면 보십... 지금 사실 고용비나리스트는 지난주에 오셔서, 네. 상승 사이클은 마감이 됐고, 네. 이제 분배하는 디스트리뷰션 사이클이기 때문에 하락 네.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 라고 하신 바가 있단 말이죠? 네.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거는 요거를 어,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자, 자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혹시? 제가 이제 블로페스타 때 어... 네, 저희 제가 이제 와이코프 분석, 네 발표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반감기를 나타낸 거예요. 예. 네. 반감기 거의 반감기 같은 걸 나타낸 거고 반감기가 사실 이, 이 지금 수직선은 반감기 시점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감기가 항상 진행이 됐을 때 시점에는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가 이제 함, 상승 사이클이 한 40에서 50% 지점 일대에요 항상 피크가 네 그러니까 거의 반감기는 사실상 이 사이클에서 한 중간 단계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잘모보겠요 잠깐만요. 네. 다시 보시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중간 단계 지점에서 예. 이때가 다 반감기 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어. 특징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고점 가는 구간에서의 항상 절반 정도가 그때가 반감기. 그러니까 네. 내년 4월 정도가 다음 고점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다.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그냥 딱 포인트는 뭐냐면 반감기 시점에는 이미 상승 사이클이 진행된 40에서 50% 지점. 음.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상승 사이클이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사실상. 음. 그러면은 내년 4월 반감기 시점에는 40에서 50% 반절 정도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음.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 상승 사이클에 한참 더 남았다라는 거죠. 음. 2025년까지. 그니까 물이 물컵의 절반이나 인내와 절반밖에 없네 차인데. 이 네. 네. 그런 거라서 저는 반감기 때까지 꾸준히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음. 네, 뭐 물론 하방으로 한번 이렇게 뭐 39k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아래로 페이크는줄 수는 있지만 예. 일단 우선 반감기까지는 오를 가능성 높고 반감기 전으로 해서 한번 또 크게 한번 좀 흔들기가 음. 나온 뒤에 꾸준히 상승을 해서 아마 한 8만 달러 이상 음.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보 지난 거. 저희 행사 때 8만 2,500 달러 네. 선을 예측을 하셨단 말이죠 네. 내년 정도 물론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네. 저는 그 정도면은 납득할 만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반감기 관련된 그래프를 통해서도 네. 지금 우리가 이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확연히 보이는 것이 상승 곡선을 네. 어찌됐든 그리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대신에 뭐 좀, 목표가라고 해야 되나? 이번 상승 사이클의 목표가를 그렇게 크게 잡지는 못하는 거는, 음. 어,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추세도 항상 계속 가속 추세로 갈 수만은 없거든요. 음. 추세 기울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차트를 보면 추세 기울기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완만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이 추세 기울기를 이 완만해지고 있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더 크게 좀 기울기를 가속도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좀 호재가 크게 나와야 될것 같다. 그런 재료가 있어야지 네. 기울기가 조금 더 이제 다시 반했던 것이 올라갈 네. 것이다.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E T F도 있을 거고 음. E T F 이후에 이제 적극적인 그런 기관의 수요들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이제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 뭐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또 이제 추가적인 호재들이 나오면 음. 그거를 이제 탄력 받아서. 이제 또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까지 상승 사이클마다 수익률이 감소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너무 막 마냥 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갈수 있다 이렇게는 기대하기가 음. 사실상 힘들다고 저는 그러니까 보고 무지성으로 있어서. 막 얼마 간다 이렇게 네. 하기가 좀 그렇죠. 네. 그냥 뭐 패턴으로 보면은 항상 이 과, 이전 사이클 이전 상승 사이클에 70, 80%가 감소됐어요. 음. 목표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한80% 정도 이전 수익률의 80% 감소가 된다 라고 봤을 1뭐 8만 0천 달러 정도가 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참고는 해볼 수 있다 네. 이제 워낙에 이제 이 t f 라는 것이 이제 유0없는 그런 코0 0 0니까 비트코인 역사상 비트코인이 0 0 0 0 0 0 0 0물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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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적인 요인, 제3의 요인, 네. 특히 자산운용사라는 회사들의 이제 진입 뭐 공성전이 벌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뚫리게 되면은 훨씬 큰 파급력이 올 것이다. 이게 그렇죠. 네. 정설이잖아요. 네. 네, 정설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한적인 뭐이 어, 차트로 봤을 때도 네. 그렇고 네.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서 82,500 달러 선을 음. 그렇게 예상하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트위터에서 봤는데. 어떻게든 기관들도 싸게 사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어, 온갖 폐악질을 부리면서 <laughs> 싸게 만들려고 지금 찌고 네. 누르고 있다. 어... 어, 그런 이제 여론들이 좀 형성이 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laughs> 그렇죠. 기관들도 사야 되니까. 수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뭐 사야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이 추세 자체는 깨지는 못해요. 사이클 기울기 자체는. 대신에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정말 급락 수준. 음. 하방 페이크 막 주고, 다시 오르고. 그런 페이크 정도는 좀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종 퍼드들이 남부하게 된 이유가 기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는 이제 차트와 네. 이제 정석적인 뉴스를 네. 통해서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일단은 지금 상승세, 어, 지금 보시면은 4만 3천 선에서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는 모습. 어,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1월 10일 날, 아크인베스트의 ETF가 1월 10일 날 데드라인으로, 네.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ETF들은 3월 14일, 네. 어, 3월 13일이 14일이 이제 화이트데이입니까? 화이트데이네요. 아 어, 어, 그런가요? 어, 화이트데이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삼월 14일 15일 이렇게 네. 다 데드라인이 형성되는 네.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어, 어떻게든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가볼텐데요